Maybe a chance to break. Maybe a big opportunity. Still a lot to do. Son striding forward. Son still going. Support arriving. Oh, they've scored! They've only gone and done it. It's absolutely extraordinary. In added time at the end of the game. 네, 오늘 승리와 함께 16강 진출 이뤄내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 조금 이른 질문이긴 하지만 내친 김에 우리나라가 우승컵까지 차지해서 귀국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목표를 모든 대회를 저희가 이기는 걸로 목표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계속 저희가 목표한 대로 이겨 나간다면 당연히 뭐 우승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16강을 먼저 이기고 저희가 좋은 경기를 펼치는 게 또 저에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잘 쉬고 잘 회복을 해서 16강에서 먼저 이기고 좋은 경기를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데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상을 선수 본인이 아니고 대표팀 동료 다른 선수한테 양보할 수 있다면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정말 고민하지 않고 정말 다 같이 조금씩 나눠서 제가 정말 주고 싶을 정도로 제가 첫 두 경기에 정말 아파서 같이 힘을 많이 못 보탰는데 정말 동료들 오늘 교체로 들어가서도 정말 동료들 표정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고 저도 힘을 받았고 너무 자랑스러웠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저도 또 많은 힘을 받았고 정말 많은 국민들의 힘 응원과 저희 또 팀 동료들의 그런 너무 멋있는 희생 그리고 자랑스러움에서 제 골이 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